2020년도 그 외에는 자세로 이게 육평구 골프 가랑이 사이로 네. 빠질 뻔했습니다. 정말 잘 빠졌습니다. 네. 자, 아주 날카롭게. 자, 앞에 구타고 선수가 헤딩 뛰면서 공이 안 보였을 텐데 첫 터치 좋았고요. 반박자 빠르게 슈팅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맞아 나오나요? 문선민까지 연결됐습니다. 문선민 중앙 쪽으로 슬금슬금 들어오는데요. 문선민. 네.
선수가 지금 빠져 있는 가운데 중원에서 맹성우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에 띄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이 밸런스를 맞춰서 공수에 골이 인정됐어요. 골이 인정이 됐습니다. 손민규의 두 경기 연속 골이 인정됩니다. 전북현대 원정팀이 1-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손민규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또 넣어줍니다. 네. 자, 거의 반년 동안 골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손민규. 원정화 있는 전북 서포터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했고요. 역시 이 골은 맹성우의 기가 막힌 로페스가 배달됐던 것이 골로 연결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멋진 컨트롤 그리고 멋진 피니쉬를 보여준 손민규. 3연승을 거두면서 정규 라운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김상식 감독의 전북입니다.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완벽한 찬스가 오고 완벽한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원적으로 손민규에 갑니다. 손민규가 올려줬습니다. 바로 빨리 골 터뜨리는
지금부터 완벽하게